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코브라를 접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큰 이면지로 접으면 이렇게 커지고, 색종이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데, 접는 방법 시작합니다. 저는 이 종이를 잘라 썼었고요. 먼저 저는 요 색깔로 접을 건데요.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. 펼치고 또 한번 접어서 문접기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쉽게 하려면 다 펼치고 요렇게 요런 모양을 하고 이렇게 주세요. 그리고 뒤집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모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어요. 자,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요 코브라의 요 송곳니가 될 건데요. 송곳니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해서 요런 또 끼기 잡기를 해주세요. 다음에 또 이렇게 잡고 또 뒤집고 이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. 저희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엄마도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요. 자, 여기 이렇게 엄마도 보고 싶어요. 자, 이 부분은 이 소리는 치즈 까는 소리고요. 자, 먼저 여기 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입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하지만 입이 좀 다르죠? 그러면 여기가 끊어진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? 그러면 입은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고정해줘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. 치가 다음에 또 치가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턱이 비슷해졌죠? 그런 다음에 이빨을 접어볼게요. 이빨은 한 겹이 있는데요. 이렇게 겹이 이 겹이 이빨이에요. 턱이 튀어나와도 되고 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면지가 있으면 이만큼 길어져요. 네. 대신 네. 반듯반듯하게 네. 얹어보면 송곳, 네. 이 송곳이 쳐가지고 네. 커지게 돼요. 네. 자, 그러면 네. 이번 완성됐죠? 그럼 네. 뒤집고
어깨를 네. 또 네. 이렇게 잡고 네. 여기서 잡고 네. 일단 뱀 모양으로 해주세요. 다음에 맥주 해주세요. 요즘요. 여기 잡고 만들고 요즘요. 이렇게 절로 이어주세요. 이렇게 3자로 여기는 3 없이 해볼게요. 요즘에 요정해요. 다음으로 잡아주세요. 그럼 머리가 꺾였죠? 근데 머리를 이렇게 이 모양 만들고 이어서 그리고 또 여기를 저 여만 놓으세요. 마윤 잡고 이 소리는 나연이가 구구철어리를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이렇게 접고 다시 다음 다시 조금만 살짝 접고 이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럼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됐죠?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오빠 오세요. 오빠 도이 칭칭 감고 살짝만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하면 짜자잔 코브라가 완성됐어요. 다음 시간에는 요런 무늬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